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콩나물 역시 향기가 되게 좋을 때라 어우, 내 몸한테 뭔가 되게 좋은 일을 하네. 봄에 최고예요. 오늘은 여러분 이 라면인데요. 이 라면은 보통 안에 들어가서 집중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자취생이나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약간 레벨이 어렵진 않지만 좀 그냥 혼자 먹기에는 좀 아까운 메뉴라. 사실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나물을 넣는 라면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냥 라면에 넣고 끓이면 되는데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일 포인트는 된장을 조금 넣는 거예요. 된장을 넣으면 나물의 향도 살아나고 나물이랑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고깃집 가시면 그 식사 끝나고 된장라면 해주잖아요. 그 맛도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준비한 나물은 냉이. 개인적으로 냉이 좋아하기 때문에 냉이 같은 경우는 요새 건조된 냉이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마트에 가시면 나물 종류 되게 많잖아요. 곰똥, 냉이, 아우, 근대 이런 거 있죠. 그 식으로 끓이면 되게 맛있습니다. 일단 그런 나물을 쓰신다는 전제 조건으로 라면, 냉면이라고 그래요. 라면 끓이는 걸 알려드리면 물을 먼저 준비해 주시는데 물은 600을 준비했어요. 보통 라면 하나 쓰면 우리만의 비법 있잖아요. 라면 봉지를 이용해서 자 아슬아슬하죠. 일부러 안 넣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략 한 50 3분의 2 정도 꽉 찬 다음에 조금 더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된장을 넣을 거기 때문에 안 그러면 스프를 조금 줄여서 내야 되는데 스프 줄이면 이게 사실 맛을 내는 포인트인데 이거 줄이면 맛이 좀 덜하겠죠. 만약에 된장이 없으신 분은 쌈장을 쓰셔도 되는데 쌈장을 넣으면 조금 단맛 납니다. 쌈장은 된장에다가 약간 단맛을 더 넣은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된장 쓰시고 된장도 이왕이면 이렇게 이제 찌개 끓이거나 뭔가 조금 넣어서 포인트 낼 때는 가능하면 재래식 된장, 재래 된장이나 재래식 된장을 쓰세요. 재래 된장들은 보통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냄새도 강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약간 시골 가서 먹는 라면 맛이 나요. 아니 시골 가서 먹는 된장찌개 맛이 나요. 된장도 약간 반 스푼이나 3분의 1 정도 된장을 풀어주시고 봄에 입맛 없을 때는 된장라면 끓여갖고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냉이인데 냉이 여러분들 보통 마트 요새 잘 다듬은 게 나오니까 굳이 찝찝하시면 요 뿌리 부분 있죠 뿌리 부분에 흙 묻은 거만 잘 털어내면 돼요 요 입하고 맞닿는 데만 살살살 긁어주면 되는데 안 긁어줘도 돼요 그래놓고 긁고 있죠? 네. 씻을 때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털어놓고 이렇게 흙 털어낸다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흙이 좀 많이 묻었다 하면 이렇게 해서 담궈놨다가 쓰시면 되고 담그면 물이 불어서 잘 털어져요. 자 만약에 너무 크다 냉이가 그러면 반 정도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르면 위험해요. 잘못하면 손 다쳐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냥 이렇게 쓰셔서 썰어서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얼큰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도 준비. 그 다음에 파도 준비. 된장하고 나물 들어갔다고 간마늘 넣어야 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텐데 안 넣어도 됩니다. 준비 끝. 제 스타일대로 하면 먼저 스프부터 넣으시고 바로 라면 투입. 나물은 아직 넣지 마세요. 끓어올라서 면이 분해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찢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넣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면이 이제 살짝 분해되려고 그러죠? 이렇게 분해 반 딱 나눠지면 이때 냉이를 넣으세요. 제가 해보니까 된장라면에는 굳이 달걀 넣을 필요 없더라고요. 여기 저 라면 건져내고 밥 말아 먹으면 된장찌개예요. 된장국이죠. 된장찌개랑 뭐가 달라요? 된장찌개는 라면 스프 안 넣는 거고 된장라면은 라면 스프 넣고 끓이는 거죠. 자, 면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다 풀어질 때 파하고 고추하고 불 끄시고 아, 살짝 들리는 것 같은데 할 때 꺼내시는 게 먹으면서 딱 알맞게 이게 그렇죠? 약간 들 풀어진 것 같죠?
된장라면 완성. 오늘은 냉이 된장라면. 냉이 라면 어떤 걸 쓰셔도 되겠네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봄나물이 요새 향기가 되게 좋을 때라 어우, 향은 끝내주죠. 이렇게 봄나물을 넣어서 라면을 끓이면 왠지 내 몸에게 되게 뭔가 힐링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입안도 힐링이 됩니다. 라면 끓일 때 나물 넣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게 이 식감 때문에 그래요. 라면이랑 나물 처음부터 넣으면 향도 날아가기도 하지만 이 식감이 아삭한 식감이 남아야 되거든요. 나물을 싫어하시는 분 아니면 꼭 좀 해보세요. 잘 끓인 봄나물 냉이 된장국 맛이네. 괜히 라면만 먹으면 뭔가 몸에 미안한 생각 가끔 드는데 내 몸한테 뭔가 되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 이거 응용하셔갖고 만약에 해외에 계신 팀원분들은 버섯이나 향이 좀 있는 재료를 써서 똑같이 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